안녕하세요. 디바이 수성 수성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라이 느낌, 내추럴한 드라이 느낌, 드라이기로 한번 연출 한번 해볼 텐데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저는 내추럴 가르마로 이렇게 지그재그한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제가 하는 방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가시놀로 한번 해볼게요. 먼저 한 라인 먼저 만들고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일단 이런 컬을 좀 좋아해요. 약간 속에서 말아지는 느낌의 컬을 좋아하는데, 첫 번째로는 뿌리를 제가 많이 살렸어요. 뿌리 느낌을 최대한 살리신 다음에 뿌리 느낌으로 바람을 주시면서 이렇게 올려주는 느낌. 이렇게 올려주셨으면, 그 다음은 이 라인의 노를 앞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앞쪽으로. 그래서 앞쪽 말기 느낌으로, 속 말기 느낌으로 속에서 이렇게 말아줍니다. 이 끝에 머리는 얼굴 방향으로 무조건 갈수 있게끔요. 이 느낌에서 바람을 주고 뜸을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뭐 모질이 좀더 강하거나 모질이 좀 드라이가 안 나왔을 경우는 좀더 많이 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이 정도까지 컬을 주게 되면 살짝 빼 보시면 이렇게 안쪽에서 말아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 느낌에서 바로 끝에 라인만 살짝 컬링 확인하신 다음에 바로 당기지 마세요. 너무 굵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속머리를 뒷방향으로 저는 이런 식으로 뒤집어서 드라이를 한 다음에 살짝 빼주시게 되면 이런 느낌의 컬을 좋아해서 그런지 이런 형태의 느낌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뒷머리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뿌리 살리시고. 뜸을 살짝 주세요. 이렇게 뜸을 살짝 주신 다음에 살짝 뛰셔서 컬감 확인 살짝 해주세요. 이렇게 말아주셨죠? 이렇게 컬감이 나오시면 이제 끝머리 잡고 바로 뒤쪽으로 그 느낌 그대로 잡고 말아주세요. 이렇게 가볍게만 마셔도 돼요. 끝은 어차피 온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시면 컬 느낌이 이렇게 연결되는 느낌이 조금 드실 겁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컬링을 해볼게요. 그러면 컬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시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처럼요. 아무래도 컬이 이 느낌에서 또 뭉쳐 보이면 또안 예쁘니까 동일하게 할 건데 첫 라인을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갈 거예요. 뜸 살짝 주세요. 뜸 살짝 주신 다음에 컬 뒷방향으로 보내셨죠? 이컬 이렇게 느낌 나오시면 바로 이 상태에서 뒷방향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컬을 줘서 연결을 약간 분할된 느낌으로 컬을 만져주세요. 근데 형태감의 컬은 뒷방향의 느낌으로 잡았기 때문에 거의 엇비슷한 느낌으로 형태가 되겠죠? 뒷머리도 동일하게 한번 해볼게요.
살짝 풀었다가 다시 느낌 보시고 컬감 살짝 뒷방향으로 컬 틀었죠? 이 느낌에서 이 컬 느낌 나오시면 바로 뒷방향으로 동일하게 컬감 느낌 이렇게 흐름 있는 컬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에 좀 이쁘게 나오나? 저는 이런 식으로 컬을 조금 주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S컬을 이용해서 형태감을 좀 만지는 편이에요. 동일하게 뿌리 살려주세요. 살짝 만져주시고 살짝 위에는 내추럴하게 이런 식으로 컬감을 만드셨죠? 지금 그러면 다시 동일하게 지금 앞머리 느낌 엣지 잡는 거 보셨나요? 잘 보이셨나? 한번 보시게 되면 저는 앞머리는 굳이 옆으로 이렇게 하진 않고 뿌리를 바짝 살리신 다음에 이렇게 쭉 미세요 미신 다음에 앞쪽으로 살짝 텐션 이렇게 가면서 살짝 엣지 느낌 잡고 이 느낌 잡는 느낌에서 뒤로 한 바퀴 돌리신 다음에 컬 시키시고 느낌 이 느낌에서 바로 뒤컬 이런 식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컬 느낌을 살짝 오늘 한번 내볼 거예요. 전체적인 느낌을 끝이 근데 좀 너무 얇아가지고 컬감이 썩 그렇게 예쁘지가 않네. 끝머리도 동일하게 해줄게요. 윗라인에서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느낌으로만 컬을 동일하게 동일한 방법으로 반대편 느낌도 해볼게요. 뿌리 살리고 뜸을 이렇게 주셨는데 모질에 따라서 많이 틀립니다. 뜸을 주실 때 뜸을 어느 정도 줄지는 드라이가 안 나오는 머리들 있잖아요. 그런 머리들은 좀 많이 주고 머리가 좀 잘 나오는 것 같으면 그냥 가볍게 가볍게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짝 컬 만드신 다음에 속라인에서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마르셨잖아요. 이렇게 말리신 다음에 이렇게 컬감 나왔는데 그냥 이 느낌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동일한 느낌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저처럼 반대편으로 이렇게 뒤집으셔도 돼요. 이제 이쪽은 안쪽으로 한번 말아볼게요. 이렇게 안쪽 말아도 컬감의 느낌은 거의 비슷한 느낌이 드시죠? 가장 윗머리도 마저 해볼게요. 저는 오늘 이런 식으로 드라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봤는데 에센스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느낌 연출 봐야 되니까. 에센스는 항상 끝에 먼저 이렇게 설랑설랑 슬쩍슬쩍 이렇게 발라서. 볼륨 너무 섰나요? 너무 많이 섰나? 앞머리 느낌. 앞머리가 가장 중요한데. 앞머리. 너무 살았다. 오늘 너무 산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느낌, 웨이브 느낌을 한번 이렇게 연출을 해봤는데요. 오늘 스타일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쪽은 앞쪽으로 이렇게 끝머리를 앞쪽으로 보내서 뜸 주신 다음에 열 처리하고 바로 뒷컬로 이렇게 해서 손으로 잡고 해서 이런 식으로 열을 준 다음에 식힌 다음에 이렇게 이런 컬을 좀 내봤잖아요. 그 다음에 윗라인에서는 겹치지 않게 연출을 하기 위해서 그냥 뒷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서 뒷라인 열 줘서 말았고, 이 형태 그대로 느낌에서 바로 안쪽으로 이렇게 마셔도 되고, 저처럼 뒷방향으로 이렇게 돌리셔도, 끝머리를 돌리셔도 형태감이 예쁘세요. 제가 하는 드라이 방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찾아보겠습니다.